나마바님 어떠셨어요, 교육 오늘? 오늘 눈도 내리고요. 처음에 힘들었지만 아침에 딱 출근했는데 햇빛이 딱 뜨더라고요, 농원에. 오늘 좋은 일 있을 것 같아서 매우 좋았습니다. 저는 사실 좀 걱정을 했는데 오늘 눈이 좀 많이 와가지고 좀 취소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걱정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잘 끝나서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기분 좋게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오신 분들은 좀 이렇게 만족은 하시는 것도 어떠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만족한 것 같으신데요. 이번에 우리가 또 23일날 가평에서 하죠. 네. 네, 가평에서도 또 재미나게 신나게 이렇게 했으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보통 이렇게 목이 잘 안 쉬시는데 강의를 하도 많이 하시니까 오늘은 목이 좀 쉬신 것 같아요. 어제도 한 몇 시간 하고 오늘도 몇 시간 하니까 좀 힘은 드는데 또 식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재미나게 항상 한다는 이런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목이 쉴 겨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저희가 많은 분들 오셨는데 다 이렇게 상담을 한 분씩 한 분씩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기는 또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가평에서 오셨을 때는 한 다섯 분 정도 컨설팅을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죠. 네. 다음 주 금요일 가평에서 저희가 침엽수 특강, 침엽수를 어떻게 하면 소독 창출을 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평이 사실 영하 35도까지 떨어지는 지역이죠. 30도, 35도. 네. 최악의 조건인데도 굉장히 훅이 잘 창출이 되는 농장이 있어요. 거기서 저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남아빠님도 그때 오시나요? 네. 당연히 가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가평에서 다음 뵙겠습니다. 주에는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연면장 태장식입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 이연면에서 충북도립대학교하고 JB가든 이연면 그리고 균흥의 신이 함께한 로컬 크리에이트 특강, 또 하나 산업간 합동 브루요키티 합동 행사를 오늘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뿌듯하고 흐뭇한 행사가 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학교와 그리고 지역의 농원 그리고 저희 면이 합동으로 이런 행사를 개최하게 돼서 천만 원이라는 거금의 성금을 기탁받았습니다. 이 성금이 우리 지역에 했던 어려운 브루시드에 쓰여질 거라 분명히 믿고요. 또한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자주 개최되고 또 필요한 농업에 대한 어떤 지식을 얻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막막했던 게 안개가 딱 걷히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 그 속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 실무와 정책 관련해서 너무 많은 정부와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정부에서 나오는 농업 정책 자금이라든가 요즘 트렌드에 맞는 신품종, 또 만약에 나무 농사를 지었을 때 처음에 기초 지식이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참 좋았던 것 같고,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몇 시간 교육으로 저희 지식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영광이며 많은 행운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강의가 더욱더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주에 또 교육이 있다고 하던데 계속해서 또 교육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일 정도로 아주 유익했습니다. 감사한 교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